팀 최다인 11연승을 기록하셨는데요.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, 뭐 어찌됐든 선수들이 열심히 잘 뛰어줘서 그 11연승까지 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 DB의 강점이죠. 강한 뒷심, 그 자신감이 나왔던 경기였는데요. 가장 좀 경기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뭐 선수들이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해준 거.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끝에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오늘 그 끝에 집중력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4쿼터에 사실 9초 남겨둔 상황에서 버튼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버튼이 4쿼터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좀 어떤 의도에서였습니까? 수비적인 부분에서 맥클린 선수들을 우리 벤슨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으로 갔고요. 공격적인 부분은 뭐 윤은영, 김주성, 뭐 두경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. 오늘 윤우영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평상시 감독님의 기용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시기가 일렀습니다. 일찍 기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좀 그런 감독님의 의도를 알고 그 선수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 잡아준 것도 승리의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아, 네. 오늘 사실 뭐 선수들이 좀 그 집중을 좀 못하고 초반에 좀 붕 떠서 농구를 하다 보니 에러도 많이 나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 쉽게 허용해서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제 두성이도 좀 빨리 투입한 거고 호영이도 좀 더 빨리 투입해서 선수들 그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. 이제는 조금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. 이 말 듣는 것도 시즌 초에 약팀이라고 평가받던 원주 DB가 이렇게 팀 최단 11연승을 달릴 줄 그리고 계속해서 선두자를 유지할 줄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야말로 상권 매직입니다. 마법 같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뭐 전화 선수들이 코트에서 있는 게 행복한 거죠. 저도 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나 없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코트에서 선수를 지휘하는 것도 행복한 거고 또 게임 안 뛰었던 벤치 멤버들을 게임에 내보내서 그 애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가 통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선수들한테 자꾸 코트에 내보내서 그 자기가 뭐 예전에는 안 됐던 한이라나 그런 열정을 얼마든지 품게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게 뭐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올 시즌 DB에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에 합류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특히 오늘도 4쿼터에 연속으로 이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3개나 따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. 어떤 점이 좀 선수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? 절실함이죠.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. 게임을 못 했던 선수들의 그런 한이나 절실함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선수들을 믿고 내보내고 뭐 미스했다고 빼지 않고 하는 이유도 그런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선수들이 걸맞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선수들이 또 잘 해주니까 감독님도 역시 그 선수들의 절실함을 좀 뭔가 큰 목표로서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뭐 우리 선수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. 아, 그 선수들 좀 잘한다.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솔직히.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 계속 성장, 좋은 성장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DB가 예전에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월에 전승입니다, 감독님. 선수들한테 정말 칭찬을 해줘도 모자를 파는데요. 절실함을 알고 그리고 감독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이 예쁜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카메라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. 뭐 수고했다는 거는 뭐 모두 감독님들이 다 경기 끝나면 선수들도 하는 얘기고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전화 선수들이나 초심 잃지 말고 우리가 첫 게임 KCC랑 할 때 개막전 할 때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54게임 다 하고 뭐 플레이오프 가서 또 멋진 경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